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닭볶음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쓰는 닭도리탕은 일본어 두 말이죠. 도리가 새 아닙니까? 새. 새. 새 조자를 갑자기, 어? 새 조자 어떻게 썼죠? 그래서 새 조자. 새 조자를, 새를 일본 말로 도리라고 합니다. 도리. 닭, 새, 탕. 우리말로는 닭볶음탕으로 써야죠. 탕은 뭐였죠? 탕 접미사가 있었죠. 설렁탕. 뒤에 탕이 붙으면 국이랑 비슷한 의미의 그 탕이 됩니다. 설렁탕, 뼈다귀탕, 이렇게 탕을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닭볶음탕이 맞고 닭도리탕이라고는 이제 쓰지 마세요. 일본어투 말이니까 닭볶음탕 해주세요. 어머니, 닭볶음탕 해주세요. 이렇게 말하세요. 안녕.